뜨거운 사람들 1위는 조현우.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죽음의 조라 불리던 F조에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들의 강력한 슈팅을 잇따라 막아내며 월드컵 최고의 수문장으로 떠오른 조현우 선수. 피파랭킹 1위 독일과의 경기에선 무려 26개나 되는 전차군단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 단 한 차례 실점도 기록하지 않으며 슈퍼세이브 7개를 기록, 세계적인 골키퍼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앞에서 선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제가 막은 것 같고, 저희 선수들 11명 밖에 있는 선수들까지 다 준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견인차가 된 조현우는 경기 최고 선수에게 주는 MOM에 선정됐고, BBC가 선정한 월드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최고의 골키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눈부신 활약에 축구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빛보다 빠른 반응 속도로 빛현우란 별명을 얻으며 다섯 가지 각도에서 골을 막는 장면까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 눈이 몇 개 달린 것 같았어요, 정말. 맞아요. 특히 해외에선 조현우가 아직도 대구에서 뛰고 있느냐, 서둘러 리버풀과 계약해야 한다며 리버풀 팬들의 영입 요구가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고, 중국에선 이름 대신 한국 골키퍼 화장이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경기 내내 한치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과 비비크림의 비결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꼈을까? 또한 우리 대표팀이 독일을 2-0으로 이겨서 어부지리로 16강에 진출하게 된 멕시코에선 멕시코레아 조현우 선수를 신으로 격상시킨 사진까지 등장했는데요. 사실 조현우는 월드컵 전만 하더라도 3순위 골키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당신의 공격수가 많은 스웨덴전에서 189cm의 조현우를 깜짝 기용했는데요. 높이에 대해서는 조현우 선수가 가장 낮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데헤아와 마른 체형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해 대구의 데헤아로 불리는 조현우는 2013년 대구 FC 입단 후 민첩한 반사신경과 선방으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으며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와. 대세남을 인증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조건을 비롯해 박재범, 슬리피 등 닮은꼴 스타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오! 축덕 스타들의 다양한 응원 메시지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조현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년 전 프로포즈를 한 장면까지 새삼 화제가 됐는데요. 로맨틱하다. 가장 멋진 순간을 이렇게 이후 아내와의 1200일까지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며 국민 사랑꾼으로서 면모를 더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는데 와이프가 당당하게 하고 오라고, 멋지게 하고 오라고 응원해줘가지고. 축구 대세 스타 조현우 선수는 7월 8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